이번에 만들어 볼 캐릭터는 시나모롤 캐릭터인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형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형태의 변화를 주어보겠습니다. 만들 재료를 설명드릴 건데요. 색상은 화이트 한 가지로 만들고요. 6인치 링크 한 개와 5인치 두 개, 그 다음에 160 두 개, 260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특징은 크고 넓은 귀 형태를 갖고 있어서 5인치를 이용해서 그 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160은 5인치 안으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먼저 5인치 풍선을 풀어줍니다. 160 주입구와 끝부분을 함께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5인치 주입구 부분이 한쪽으로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귀의 형태는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칭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주입구는 매듭 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260 화이트를 이용해서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약 8cm 방울 2개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4.5cm 방울로 꼬지목고기를 만들어줍니다. 3개 더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2인치 링코 풍선의 꼭지 부분을 몸통 바구니에 연결해줍니다. 몸통을 만들고 남은 260을 6인치 링코 안으로 넣어줍니다. 먼저 6인치 링코에 바람을 불어 넣어줍니다. 260에 바람을 넣어줍니다. 260 귀입구와 꼬리 부분을 함께 묶어줍니다. 6인치에 바람을 넣어서 얼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이 옆으로 좀 볼살이 있는 형태로 납작하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안에 넣은 260 형태는 아래쪽에서 볼 부분이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꺾어서 매듭 지은 부분이 코의 주둥이처럼 돌출된 형태로 잡았습니다. 귀를 만들고 남은 160 뒷부분 두 개를 이용해서 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팔은 몸통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귀는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붙여주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줬습니다. 양쪽 귀 모두 붙여주었습니다. 모양을 다 만들었는데요. 지금 앞면이
주둥이처럼 돌출된 형태를 잡았는데 뒷면을 봤을 때 뒷면의 얼굴도 괜찮은 듯 합니다. 한 부분을 앞면으로 돌려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시나모롤 캐릭터가 완성됐습니다.